이제 허가수 깨더라. The remaining debris collected to form the failed lucky square. Now see, 이가 마이너스 5. 여기가 구멍질 문서가 빠져있군요. Remaining debris를 전체 문장에 주어였고 남아있는 잔해가 모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가 1번으로 해석되어지고 나서 이어지는 to 부정사구가 마치 2번 동사 이것처럼 순서대로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거기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 중 특히 결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잔해가 모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봄 형성하게 되었겠지 무엇을 hail rocky sphere 창백하고 돌로 되어 있는 부채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위 이하가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hail rocky sphere를 꾸며주고 있는 설명하는 자리니까 전체를 공격 묶어서 am 형용사 절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창백하고 돌로 된 부채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죠. 어디서 보고 있나요? 밤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이 됐습니다. We now see in the night sky는 완전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야. 우리가 오늘날 밤 하늘에서 보고 있네요. 오늘의 무엇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뭐가 빠져 있어 그럼? 목적어 빠져 있네. 그러면 원래 이 사이에 있었을 목적어 대신하면서. 있었을 목적을 대신하면서 근데 나와있지 않은 상태죠? 지금 맥락상 봤을 때 우리가 밤하늘을 보고 있는 바로 앞에 있던 힐 락키 스피어가 되겠지? 그치? 얘가 공통으로 있었던 명사 선행사였구나. 그 말은 스피어와 위 사이에는 원래 뭐가 있었다? 그쵸? 대 또는 위치 얘는 정체가 보였다.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공개되면서 때문에 사라지고 나와있지 않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목다 관계된 명사절이니까 통용사절이다 라고 분석했던 게 되겠지. 됐어 얘들아? 다음 문장 6번 볼게요. 6번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etermines that may have been detected. Plus, scientists have not been able to confirm their existence. 이 문장은 provisional nonce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잠정적 위성 또는 임시 위성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이것들은 위성인데 어떤 위성인지 역시 또 대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 접속사니까 상황을 표시하고 바로 뒤를 봤더니 동사만 나와있네. 그만 일단 대신 정체가 뭐다? 바로 뒤 동사가 보이고 있네.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 선에서 앞에 있던 문스란 처리가 되겠지. 역시 관계, 대명사 절이니까 전체는 묶어서 am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탐지되었을지도 모를 그런 위성들인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네요.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죠? To confirm their existence.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컨펌, 입증하거나 확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위성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고 있다? 잠정적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를 몽땅 묶어서 이렇게 가로로 닫아줘야 되겠죠? 한때 탐지는 되었으나 과학자들이 아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잠정적 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할 때 중요한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구문 정리했다고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일단 보면 나와 1번 may, have, pp 이건 과거에 뭐 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하는 구문. 이거 좀 더 강력하게 확신하면서 과거에 대한 추측했던 게 뭐가 있더라? must, have, pp 과거 사실에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또는 분명하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측 구문 되겠습니다. 이거 반대가 뭐였더라? 뭐뭐 했을 소리 없다? 이거의 반대 과거 사실에서 뭐뭐 했을 리 없다 또는 뭐뭐 였을 리 없다 라고 부정 추측할 때는 무슨 구문 쓰면 된다 그랬지? 네, 했나? have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사실에 대해서 뭐 했을 리 없다 라고 하는 부정 추측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cannot have PP와 must have PP는 서로 긍정, 부정으로 반대편이 된다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필기해 주세요. 다음 살짝 다른 표현 하나만 더 쓸게 얘들아. 여기 밑에 쓸게. should have PP. 이거 무슨 뜻이었을까? should have PP.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게 되겠지? 과거에 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했다 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일이 되겠죠? 하지 않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할 때 쓰는 표현이 should have PP 동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의미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얘들아? 그러면 다음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 지워도 될까? 쓰고 있는 중이야 얘들아? 다 썼어? 그럼 지울까? 지울게요. 7번 문장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 large size equated to a larger gravitational field which can bear a pull in object.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와 같다라고 했죠. 동일시하다라고 했죠. 뭐와 같다? 더 큰 중력의 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동사 뒤에 붙어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니까 전명구 처리해서 부사적 수식구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더 큰 크기가 더 큰 자기장, 즉 중력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선행사가 돼서 이렇게 콤마를 찍고 관계된 형사가 계속적 공법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는 관계된 형사이든 절이니까 AM 처리하도록 할게요. 바로 뒤에 can to in까지 묶어서 이렇게 동사 처리하도록 할게요. 물체나 대상을 더 잘 모아 수 있다, pull in, 잡아 당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나 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콤마에 나와 있는 관계된 명사 계속적 문법이기 때문에 이때 that은 위치는 that으로 바꿔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 됐어?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cientists believe that most moons formed from the gas and dust that were circling the sun after the formation of the solar system.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되겠죠. 몽땅 묶어서 대절을 목적으로 묶어두도록 하세요. 다음 대절로 들어가서 이제 종속절 자체를 분석하도록 할게. 대다수의 위성들은 가스와 먼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형성되어졌는데 이 게스와 더스트가 무엇인지 대시 이끄는 종속절이 한 번 더 뒤에서 설명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게스와 더스트는 무엇이냐면 태양 주변을 뭐하고 있었어요 그럼? 서클링 돌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AM 자리가 되겠네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고 난 후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었던 가스와 먼지가 만나서 이루고 형성한 무한 대부분의 위성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 다음 마지막 문장이 얘들아. 아까 했던 문장이 또 나와있네. 어? 여기 문제 있니? 없죠? 아 있구나. 미안하다. 어? 똑같은 문장이니까? 안 해도 괜찮겠지? 아까 5번에서 했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문장이에요. W가 무슨 뜻이라고? 잔해 또는 파편 이라는 표현이니까 한 번 더 봐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독해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질문이 있을까 얘들아? 위에 녹화 문제 푼 것 중에 질문
질문 없어 얘들아? 오늘따라 더욱더 조용하구나.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니? 보자 얘들아, 오늘 가정법을 이어서 할 계획인데요. 가정법을 시작하기 전에 살짝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피닝도 그대로 하세요. 해드릴게요. 집어넣지 마. 우리가 바로 할 거니까. 풀. 여기 풀. 붙여주세요, 지금. 스피니트를 꺼내도록 합니다. 풀로 붙이시고요. 꺼내서 뭐 하냐면. 네. 뭐야? 누가 색상 껍질 여기다 이렇게. 이거 빼면 괜찮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응용 표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가정법 과거일 때는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라면 무조건 were만 써주시기 바라요. 다음에 주절을 보도록 할게요.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항상 뭐가 필요해? 동사, 특히 어떤 동사 나와 있어야 돼? 특히 뭐의 과거? 조동사의 과거가 반드시 먼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과거, 조동사가 뭐가 있었지? 어디지 얘들아? W는 뭐? 어떤 조동사?
다음에 본동사는 무슨 모양으로? 본동사는 무슨 모양으로 얘들아? 원형으로. 이프절은 주어 다음에 항상 과거동사, 비동사는 무조건 뭐만 쓰면 되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후쿠시마 플러스 동사 원형. 해석은 만약에 이프절에 주어 뭐뭐 한다면 주절에 주어 뭐뭐 할 텐데 또는 뭐뭐 일 텐데 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지. 간단한 예문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in the sky. 내가 만약 뭐라면? 새라면. 그렇다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were, could fly 나와있죠? 이 모형만 보고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다? 가정법, 과거 시제 문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봐봐 얘들아. 실제로 내가 새가 될 수 있니? 새가 될 수 있어 얘들아? 없죠. 현재 내가 새가 아니고 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지. 그래서 뭘 썼어? 현재 상황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지금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을 전달하는 직설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얘들아? 어떻게 된다 그랬지? 가정법 과거일 때 접속사 if를 뭘로 고친다? as를 고친다. 다음 주어 똑같이 써주고요. 뭐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 각각 동사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건 원래는 무슨 시제다? 어? 뭐라고? 그렇지. 원래는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다. 현재를 반대로 가정하는 걸 그랬으니까. 다음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므로 가정법이 긍정이면 사실은 뭐다? 사실은 뭐다? 긍정의 반대, 부정. 그럼 이게 원래 직설법인 상황일 때 종속조리 동사 모양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쓸까? 뭐를 뭘로 고치면 된다는 소리겠어? 현재로 부정으로 고치면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어떻게 나와 있어야 돼? As I 현재로 부정은 주어 I네요. am not a bird. 주절도 고칠게 얘들아. I 동사만 고치는 거라고 그랬어. 원래는 현재 시로 could fly가 긍정이니까 사실은 뭐였겠니? 부정이었겠지? 그렇지? 그러면 could fly를 현재로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cannot fly in the sky 하고 써주면 원래 있던 사실을 표현하는 직설법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치 얘들아? 하나 더 만들어 볼게. If I did had much money,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역시 had 과거시 동사 나와있죠? 주절에는 could travel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있죠? 가정법 무슨 시제 문장? 가정법 무슨 시제? 가정법 과거시 문장. 그러면 실제 사실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일단 if절의 접속사 if는 뭘로 고친다? 뭘로 고친다? as로 고칠게. 다음에 I 쓰고요. 동사만 바꾸는 거라 그랬지더라. 가정법 과거라는 건 사실은 무슨 시제다? 현재. 가정법이 긍정인 건 사실은 뭐다? 부정. 그러면 head를 현재로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head는 무슨 동사?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 있는 문장에 부정문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두나
버스나 비드가 있어야 되겠지. 그 중에 뭘 써야 되겠어, 얘들아? Do. 왜? 현재 이거 주어 누구니까? I니까. 그러면 I love. Don't. 다음에 have. 나머지는 much, money 쓰시면 되고요. 됐어, 얘들아? 다음 주절로 갈게. 미녀봐, 그렇게 기대지 마. 주절 불러줘 이제. 어떻게 하면 돼? I could fly, could travel이야. 그럼 원래 무슨 시제? 현재. 원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럼 이제 붙여봐. 좋겠나? Travel. 쭉 써주면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직설법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사실은 내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현재 시점에 대한 상황을 반대로 가정을 하게 되면, 만약 내가 돈이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됐어, 얘들아? 기본 공식이야, 얘들아. 알고 있어야 돼.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보자, 얘들아.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죠?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어? 이 부절은 주어 다음에 항상 뭐가 필요해? 과거 완료 만드는 공식. had plus pp. 이게 주절, 이 부절의 동사 뭐야? 다음에 주절은 어떻게 생겼을까? 주어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조동사의 과거 형태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와 있어야 되더라. 그런 다음에 본동사는 무슨 형태로? 그렇죠. have plus pp라고 하는 완료 만드는 공식이 기본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동사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해석은? 뭐뭐 했다면. 이프절의 지역은 뭐뭐 했다면? 그랬다면 주제의 주어가 뭐 했을 텐데. 이렇게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어? 다시 예문 만들어 볼게. If King 세종 had not invented 한글, 그렇다면 뭐 있을까? Korean would not have big stage.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슨 말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뭐 하지 않았더라면? 발명하지 않았었더라면. 하지만 실제 사실은 뭐야? 옛날에 과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창제하지 않았어? 창제한 게 사실이지. 그치? 과거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had plus pp 형태로 가정법 과거에 표현하고 있죠. 그쵸? 그랬더라면 한국어는 존재하지 않았었을 텐데. 하지만 사실은 만들었으니까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었겠지. 그치? 이렇게 과거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lus pp는 if 절의 동사 모양. 주절에는 반드시 조동사 플러스 have plus pp 형태로 동사가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직설법 표현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if는 뭘로 고친다? as로 고칠게. 다 똑같고 뭐만 고치는 거라 그랬어, 얘들아? 동사 모양만 고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여기는 had not invented를 생각해봐. 원래는 무슨 시제?
원래는 무슨 시식일까? 원래는 과거시겠지 얘들아? 그리고 지금 가정법이 had not invented.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럼 실제는 뭐야? 긍정이야. 그럼 이제 붙여봐. 원래는 과거의 긍정문이었겠네. 그럼 어떻게 동사가 나와 있어야 될까? 과거 시제 본동사를 찾아서 과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어떤 게 본동사인가요? 인벤티드가 본동사지. 그럼 인벤트를 과거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인벤티드가 되겠지. 동사만 바꾸는 거니까 나머지는 모두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줄 주절 한국어는 would not have existed. 여기 동사지 얘들아, 묻다. 여기를 뭘로 고치면 돼? 원래는 무슨 시제? 원래 무슨 시제? 사실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정법이 부정인 건 사실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이다. 다시 본동사를 찾아서 뭘로 고치면 되겠어? 과거로 긍정문 만들면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 would not have existed 중에서 어떤 게 본동사야? would야, have야, existed야? existed. 얘만 뭘로 고치면 된다는 소리겠어? 과거로 긍정문 쓰면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Korean existed. 써주면 실제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 이해하셨나요? 통 대답이 없네. 그래서 문제를 준비했다. 과정법 과거와 과정법 과거 완료만 각각 열 문장씩 있어요. 여기를 1번부터 3번까지만 푸시기 바랍니다. 과정법 과거 1번부터 3번까지 3문제. 과정법 과거 완료도 1번부터 3번까지 3문제 각각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에다 너무 헷갈리면 과정법 공식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과정법 과거는 if 절에는 주어 다음에 항상 과거 시 동사. 동사가 만약 비동사면 무조건 원만 쓰면 된다고 썼고요.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항상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본동사는 반드시 조동사 다음이니까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기본적인 가정법 패턴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석은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또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은 현재로 해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구절에는 주어 다음에 패드 플러스 be 나와 있으면 되고요. 구절에는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래서 동사는 반드시 have, could, be 형태로 완료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이녀봐! 문제 풀어! 엎드리지 말고! 3번까지 다 푸신 분은 다음 것도 풀고 계세요? 좋습니다.
기본 과정법을 알고 있는 상태여야지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얘들아. 푸신 분은 옆에다가 직세법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을 직세법 표현으로 옆에다 붙여주시기 바래요.
buy some? Would you have PP? 주절의 동사 모양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P가 나왔으면 이건 무슨 시제? 과거, 과거, 완료 시제. 그러면 if 구절도 마찬가지로 과정법 과거 완료 되겠지. 그렇지? if 구절의 과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동사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네. 과거 완료일 때 if절의 동사 모양은 항상 head plus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제 if절로 고칠게요. 원래는 무슨 시제? 원래는 과거 시제.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표현. 원래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하나는 과거. 다음에 과정법의 긍정인 건 사실은 뭐야? 부정이겠지? 그러면 어떤 게 본동사야? 네, 헤드가 본동사지? 헤드는 무슨 동사야? 비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야? 첫 번째 헤드가 완료를 만들어준 조동사고 두 번째 PP 형태 헤드는 본동사지. 진짜 동사지. 얘가 의미를 가진 동사잖아. 얘를 과거로 부정을 만들어내는 소리잖아. 그치? 헤드는 기본 동사가 뭐지? have. have는 무슨 동사라고? 가지다, 소유하다? 비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일반 동사에 있는 문장은 부정문으로 과거 만들어내는 법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 동사야? 그치? 그럼 얘를 무슨 시로 붙여야 돼? 과정법 과거 완료네. 뭐에 대한 건데?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일에 대한 반대를 가정한 거니까 사실로 붙이면 무슨 시로 했어? 과거 시제. 과거 시야. 미스 무슨 동사라고? 일반 동사. 여기 과정법이 긍정이지? 그럼 사실은 뭘로 나와 있어야 돼? 부정은 어떻게 써야 돼? 부동산은 사라지고 과정법 문장에서 조동사가 우드가 나와 있다는 건 본문장이 특정한 조동사는 없었다는 뜻? 그럼 그냥 단순 과거로만 거치면 되는 소리가 되겠지? 동사가 뭐였어? 현아? 얘가 동사야. 얘 무슨 동사라고 해야 되나? 일반 동사를 지금 과거로 부정을 만들 거잖아. 어떻게 써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냥 부정을 할 때 바로 쓸 수 있어?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부정문이나 의문문 아니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두더지가 있어야 되잖아. 부나 어지나 되게. 지금은 과거니까 이나 그다음에 동사라는 것이 원형으로 나머지 쭉 똑같이 마저 붙여봐요.
여긴 잘 놓쳤는데 여기는 과거 완료가 남았을까? 과거는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거 있어요. 과거는 그렇지. 아, 딴데 그냥 6일씩 정도가 있나? 어떻게 나왔지? 사실을 전달한 문장으로 정했잖아. 지금 3번만 읽잖아. 됐어? 바꿨으면 나무를 풀고 있지. 그냥 있으면 바꿨으면 안 영화 글씨를 너무 못 알아보겠는데? 뭐라고 쓰신 건지? 디디 인정이야 부정이야? 과점법의 긍정인 건 사실은 부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디디 나 밥 먹고 있어야 돼. 과정법 과거 완료에 뭐냐 뭐냐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과정법에 동사 우주가 나와 있다는 건 사실 본문장에는 특정한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사실 무슨 시제? 시제. 과거 시제. 아직 긍정이잖아. 그럼 사실 뭐야? 부정이야. 그러면 동동사를 찾아서 과거로 부정이야. 어떤 게 부동산이? 네. 얘를 그냥 과거를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미스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에 대한 과거식 부정을 만들어내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다음에. 이미 과거 표현했지, 조동사 가지고. 그래, 뭐가 나왔어? 내가 조동사 나오니까. 다음에, 나머지도 같이. 보자, 얘들아. 3번까지 확인할게. 이 문장은 직습법 문장의 현지시제 문장이죠. 과거로 거치면 어떻게 될까? 과정법 과거로 거치면 어떻게 될까? 불러줘. S는 뭘로 거쳐? If로 거치고요. He 동사 is는 뭘로 거칠까? Were 긍정이니까 뭘로 거친다? 부정. Were not 0. 다음에 he, 다음에 동사만 고치면 된다 그랬지? 현재는 가장
가정법 뭘로 고친다? 과거로. 그러면 가정법 과거니까 부정사가 과거로 나와있으면 되겠네. 반대를 가정한 거니까 부정인 건 긍정으로 could, go to, school 하고 써주면 이 가정 직설법 문장에 대한 현재 시제 문장이 만들어지게 가정 과거 시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도 불러주세요. As I don't want to do it, I will do not do that. 그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것을 반대로 과정하면 어떻게 될까? If, plus, I, 다음에 다음 뭐 나올까? Wanted to do it, 콤마, 다음에 I, 미래 과거 형태, would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이니까 부정을 사라지면 되겠지, 얘들아? 나머지 to that 답을 써주면 가정법, 과거시의 문장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As I don't like the movie, 내가 그 영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극장에 가지 않을 예정이야, 이 문장을 가정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불러주세요. If I like the movie, 내가 만약 그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뭐 할 텐데? I will 긍정 부정 긍정 go to the theater 하고 써주면 이 직설법 현재에 대한 가정법 과거 표현이 만들어지게 됐어? 됐니 얘들아? 넘어갈까?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예정 할게요. 자, 이 표절은 첫 번째 1번에 봤더니 주절에 오교육 발표 PPT가 나와있네. 가정법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그렇다면 이 표절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요양된 소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 표절이 과거 완료일 때 모양은 head plus PP가 기본 패턴이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head, head, enough time을 써주면 된다. 이 문장을 사실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1번 사실로 고치면 as 불러요. 1번 문장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문장 as you 다음에 didn't have enough time 다음 주절은 we 다음에 didn't 다음에 다음에 뭐? 어? 얘들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사실은 무슨 시제다? 사실은 과거 시제더라. 그치?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사실로 고치면 과거가 됐어야지. 그치? 그리운 상태에서 가정법이 긍정인 건 사실은 부정이니까 본동사를 찾아서 미술 과거로 부정을 만들면 되는 소리겠죠. 그쵸? Meet again 하고 써주면 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에 대한 직설법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들아, 일반 동사가 본동사면 부정을 만들거나 의문 만들면서 뭐가 있어야 돼? 부서지가 있어야지. 그치? 그냥 동사만 앞에 놨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다음 2번도 해볼게요. 2번 2번 일단 뭘 고르면 될까? 역시 2번도 주절을 봤다니 would not have hurt네. 무슨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그렇다면 이 표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어있어야 되겠지? 그럼 동사는 무슨 모양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head plus p 형태여야 할 텐데 둘 다 분명히 나와 있네. 그럼 여기 뭐 해봐야 되는 소리야? 해석을 해봐야 되는 소리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봤더니 주제를 먼저 보자. 네가 사고에서 다치지 않았었을 텐데 뭐 했더라면 네가 뭐 했더라면 조심했었더라면 여기는 긍정이어야 돼, 부정이어야 돼? 긍정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head가 아니라 head를 고려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직설법으로 고칠게.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쁘자 먼저 고칠게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이쁘는 일단 애쉬로 고치고요. You had been에서 어떤 게 진짜 동사야? been이 진짜 동사겠지? 그럼 been을 뭘로 고치면 되겠어? 과거로.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그럼 사실은 뭐였겠니? 부정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been의 기본 모양을 찾아서 과거로 부정을 만들면 된다는 소리겠네요. 뭐가 나왔어야 돼? weren't it 또는 were not. 나머지는 똑같이 사실 네가 신중하거나 조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제로 갈게. You should would not have hurt에서 어떤 게 진짜 동사야? hurt가 진짜 동사겠죠? 얘를 뭘로 고친다?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로. would not have hurt니까 부정문이네. 그럼 사실은 뭐였겠어? 긍정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동사 hurt의 과거 모양이 뭐였더라? hurt. in the accident. 네가 사실은 신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고에서 다치게 되었다. 이걸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 이번에 있는 네가 만약 좀 더 조심했었더라면 사고에서 다치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가정과 과거 완료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치 얘들아? 3번도 볼게. 역시 여기도 주절이 힌트로 나와있네. would have pp 가정과 무슨 시제? 완료시니까 if들도 똑같이 had pp 형태 필요하겠지. 그래서 답은 had wanted가 답이 되겠죠. 여기도 사실을 전달하는 직설법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요. 고쳐볼게 얘들아. 3번 문장 사실로 고칠게요. if는 as로 고치고 저 똑같이 쓰고요. 문동사는 had, wanted 중에서 어떤 게 문동사? had야, wanted야? wanted가 진짜 동사지 얘들아. 그럼 wanted를 뭘로 고치면 되겠어? 일단 무슨 시제? 일단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가정법이 지금 긍정이니까 사실은 뭐였겠어? 부정이었겠죠? 그 말은 want 동사를 부정문으로 과거를 만들면 되는 소리겠지. 어떻게 만들까? didn't want it. 남은 쭉 똑같이 want me to wait. 다음 주절 불러주세요. I 일단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가정법은 긍정이니까 사실은 뭐? 부정. 그럼 이제 진짜 동사만 찾아줘. 뭐가 동사야? wait가 동사죠. 그러면 wait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였으니까 과거로 부정을 고치면 어떻게 나오게 될까? didn't 다음에 wait 나머지는 쭉 여기까지 for another hour 써주시면 3번에 대한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네가 나를 목초의 네가 목적을 내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 이 문장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게 네가 만약 목적어의 내가 기다리는 것을 원했었더라면 그렇다면 나는 다시 또 한 시간을 더 기다렸을 텐데. 이해했어 얘들아? 됐나요? 이제 하나 더 할게. 혼합 가정법. 혼합 가정법 뭐라 그랬지? 혼합 가정법이 뭐였어 얘들아? 가정법의 소르시가 뭐하는 거? 섞여 있는 거. 주로 if절에 뭐가 나온다? 주어 다음에 had plus pp. 이거 뭐 만드는 공식이었어?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if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 있고 다음에 주절에 주로 뭐가 나와 있다? 주어 다음에 오쿠슈마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주로 현재를 알려주는 시간부터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지? 주절이 주로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의 계획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쓰시는 것이 혼합 가정법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had studied for the test. Thank you.
완료하시면 되겠어? 헤드 스터디들 알지? 콤마 다음에 주절을 붙여주세요. You could pass the exam. 다음 2번 As you told the lie before, we can't believe in you. 이거 전에 거짓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너를 믿지 못하고 있게 되었네요. 붙여 어떻게 될까? If you had not told a lie before, 콤마 다음에 주절 we could 긍정 부정 긍정 나머지는 believe in 이유가 붙으면 가정법 과거 완전히 만들어지게. 다음에 3번 As I didn't do my homework, 내가 사실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할 수 없다?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이 문장을 가정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If I had 누구요? had 다음에 done my homework 다음에 주절 I could take a rest now 이러면 혼합 가정법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식은 꼭 기본 사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시 3분이니까 4시 10분까지만 쉴게. 쌉다고